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각별히 전국적으로 이번 한 주 많은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홍정현 목사님께서도 서울 은평교에서 지금 이 시간 집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서도성 목사님께서는 멀리 포항교에서 집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신용철 목사님께서는 서울 서부교에서 말씀을 진행 중에 있으십니다. 가깝게 교회당 소집회를 김광호 전사님께서 진행 중에 계십니다. 또한 두봉린 목사님과 정보 전사님께서는 각별히 중국 내륙 지방을 순회하며 현재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번 여행은 중국 내륙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도 발길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한 목사님과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저쪽에 계십니다. 그 다음 주에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안산교회 집회를 주관하시게 됩니다. 미리 아시고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주님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된 교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룩히 여기며 한 번뿐인 이 생애를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입니다. 함께 머리 숙인 이 귀한 성도들 그 심령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주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만 영광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12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 하 12장 사무엘 하 12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또 부활 그리고 그분의 재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의 예언 또한 100% 이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간단하게 축약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자 모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에게 사망과 슬픔과 수고함이 없는 새로운 하늘과 땅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읽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앞장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뜨뜻할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계계를 꾸몄으며 주님을 속이려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분명히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의 삶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록될 수밖에 없음을 먼저 보여주는 교훈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길 가다가 우연히 다윗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통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치부하고 해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지나고 돌이켜봤을 때 그것은 막연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자 필연이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기록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섭리가 어떻게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 미묘하게 얽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계신 성경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날과 때와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내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자비와 사랑이었음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저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의 사건에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필 내가 왜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내가 왜 하필 그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날 하필 거기서 있는 그 사람을 알게 되었고 왜 하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까? 왜 하필 나는 가장 어렵고 힘들 그때에 정말 나지막히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때에 그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일들이 이만큼 지나고 봤을 때 그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에스더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기적적이다라고 할 만한 초자연적인 일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더욱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마치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의 음성처럼 뇌성이나 바위나 천둥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분의 속삭임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예, 마땅히 죽을 자라. 이 5절에서 다윗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하면서 그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그 불의한 사람에 대한 모습을 전혀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죽을 자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다윗은 그 나단이 온 것은 그냥 우연이었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내심 많은 무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은밀한 죄는 이렇게 무섭게 우리의 눈과 귀를 그리고 또 마음을 막아버리고 닫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타협된 삶은 점진적으로 번져나는 문둥병처럼 궁극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죄의 이 무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우리아의 사건이 너무나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큰 죄도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상에 잠잠하게 배어져 있는 작은 죄들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도 처음에는 그 돈께에서 돈을 슬금슬금 훔치는 것으로부터 그 죄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그치지 않았을 때 급기야 사단은 그의 삶을 주목하고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끝까지 갖고 있는 유다에게 급기야 사단은 아예 들어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성경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큰 죄도 문제이지만 작은 죄 역시 우리 삶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모르긴 해도 그 우리아의 사건이 아무도 모르고 또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나름대로 그 일을 은밀히 진행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아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하여 그 일이 들통나고 어찌하여
이 자기의 그 그릇된 일이 3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이렇게 읽혀지고 회자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전히 내 곁에 두고 있는 숨은 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마음이 둔화해지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구의 교재를 맡았을 때요, 그 동네 지리가 익숙치 않아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또 물어물어서 그렇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마치고 또 늦은 시간에 이제 교재까지 마치고 혼자 지하철역을 찾아가다가 사실 길을 잃었습니다. 그 산동네 길이었는데요, 길을 잃었습니다. 구역장님이 태워다 준다고 하실 때 순순하게 말을 들을 걸 그 생각을 하면서 뒷골목을 여기저기를 그냥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12시 다 돼서 그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누군가하고 딱 마주친 겁니다. 바로 그날 구역 모임에 오지 않으신 형제님이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요, 늦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님의 눈은 빨갛고 이미 거나하게 좀 약주를 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라고 사실 그분이 더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세가 꽤 있으신 어르신 형제님이셨는데요, 사실 구원받으신 지가 그 당시에 불과 6개월 되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업하시는 일 때문에 항상 그 술과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내적인 갈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로 민망하기 때문에 서둘러 그 장소를 서로가 인사를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사실 일을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 달이 지나서 교구가 바뀌었습니다. 그 형제님을 뵀을 때 그 형제님은 그때 일을 전혀 잊지 않아 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두운 골목길을 나름대로는 피해서 오신 거거든요. 거기서 길 잃은 담당 전도사를 만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분은 그 일을 그저 우연이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교구가 자립이 되어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동계순회 때 배웠는데 몇 년 전에 이미 구역장이 되셔서 힘있게 주님의 일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저 재수없었다라고 생각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을 그분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받은 것이 틀림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알아나가고 주님을 닮아나가는 쪽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소한 기회를 통해서도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 다윗은 그러하지 못해 보입니다. 너무나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를 만큼 그는 당당했었습니다. 우리아가 칼에 찔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해야 하는 것이니까 아무 상관 말아라. 마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이야기처럼 자기는 전혀 그 일과 관계없다는 것처럼 담담하게 우리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행위를 분명히 목격하셨고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은 목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신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우리아의 죽음 이후에 그 아내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해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 주어진 여러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더욱 마음이 아픈 부분은요, 7절과 8절에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올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전혀 자기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죽을 자가 당신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실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행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의 구원의 약속을 완성해 주신 것을 너무나 너무나 뒤늦게 알게 된 그러한 우리의 인상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했던 다윗,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주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 번을 생각해보아도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하고도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이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게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인 양 남의 아내를 탐하고 그를 자기 궁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도 엄밀하게 보면 다윗이 받은 것보다 결코 적거나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25절에 우리라는 모든 사람에게 먹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산물을 내시고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9편 13절에서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사실 주님 손에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모든 이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명철을 주신다라고 잠언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날 때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한마디에 요약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를 책갈피로 접어놓으시고요.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교회와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그러하고 건강이 그러하고 내가 소유한 지식이나 재능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여러 차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합당하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했었습니다만 특별히 그 부분에서도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른들을 쫓아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굴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나의 희생을 원하고 나의 선행을 원하고 나의 절제를 원하고 나의 봉사를 원하고 무조건적인 나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 항상 내게 원하시는 분,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집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단박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신통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예전에 오해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하게 구원과 더불어 바뀌게 되는 것을 내 속에서 제 양심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아들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취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과 권리를 갖고 계신 분도 그분 한 분이심을 우리 양심은 알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내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분명한 주신 분과 받은 자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있는 간증을 욥기 1장 2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다 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것 못지않게 우리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에 속합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 잃는다 할지라도 절대 손해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고 또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이번 주일 한 주일 동안은 교육원 2층에서 전국의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사무엘 학교, 전도자 집중훈련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익히고 어떻게 이것을 세상에 전파할까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시험 보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학창시절에 친구들하고 뭐 삐삐번호 많이 외우기 그런 뭐 한 100개도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모르긴 해도 시간이 점진적으로 더 지나갈수록 더 기억도 희미해지고 지금 있는 총기조차도 잊혀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긴 못합니다만 어떨 때는 잠에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고민하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모르긴 해도 10년, 20년 혹은 몇십 년만 더 되고 제가 제 아버지의 나이가 된다면은 어쩌면은 집 찾아가는 것만도 감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제 인생에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게 주어져 있는 젊음 혹은 총명, 알량한 지혜일지라도 내 것이 아니구나. 잠깐 동안 내게 맡기시고 그 맡기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단지 아주 짧은 기회를 주신 것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작게 여겨지는 어떤 것일지라도 주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쓸까를 항상 고민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삶을 분명히 알고 또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을 책망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다윗이 받은 책망보다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셨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산 그 일생의 삶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라고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찾으셨으면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무너무 궁금한 일에 속합니다.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무엇이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도 바울이 받은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분명히 월등하게 많을 텐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각박한 삶 가운데서 깨달은 그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그는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잠시뿐이라는 것을 그 영혼 가운데, 그 양심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생이지만 후일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확고하게 알았고 믿은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배운 우리들, 우리에게는 인생 역전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복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끝까지 그 입술의 순전함을 지킴으로 인해서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요셉은 그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13년 만에 감옥에서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본 것은 현실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 의한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이 시절이 얼마나 단촉함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는 서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비단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품고 열망해야 될 삶의 목적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뿐이면 지나갈 것에 너무 마음을 둬선 안 될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잊혀질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나단의 책망을 잠잠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양심을 찌르고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마치 곁에서 본 것과도 같은 그 자신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12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예.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성경에서 인정하시는 정로인지, 혹시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고 있는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항상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길 곁으로 나가고 있진 않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라는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분명한 기준을 갖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백이면 백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 길이 옳다고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고 지옥에 멸하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껏해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익히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잠잠하게 듣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신권 약속을 했습니다. 오게도 같이 가고 죽기도 함께하기를 각오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못 볼 겁니다. 성경은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이 다윗의 심정도 그 베드로의 심정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만일에 실제 나가 죽어버렸다면 어쩌면 그 베드로는 또 다른 유다로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켰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를 삼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여전한 모습으로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는 감히 생각컨대 저나 다윗이나 별반 차이 없어 보인다고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성 때문에 고민하고 후회하고 자백하는 것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아무 말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여기까지는 아, 저하고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거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뼈저리게 깨달은 그 구절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냥 후회하거나 그냥 반성하거나 그냥 돌이킨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고도 진심으로 나단 선지자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의 책망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그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죄성 때문에 고민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하고 아하 이것이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었구나, 다윗은 즉시로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도 엘리의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분명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저 고깃덩어리 한 도개를 훔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민수기 4장에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거나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웃사는 주제넘게 나서서 나아곤의 타당마당 앞에서 그 법궤를 만졌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웃사와 충돌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충돌하신 거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기록된 말씀에 만지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웃사가 부딪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익히고 배워서 나의 걸음이 진실로 주님 앞에 합당한지 항상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나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참된 믿음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대하여 외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게 대하여 성경은 온통 내게 대하여 사실 외치고 계시다라는 그 모습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이면 참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이 생각보다 변화가 더딘 것 같다면 분명히 어디인가 막힌 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내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속할 겁니다. 죽었던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내가 평생에 곁에 두고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어디 막힌 데가 있는 것일 겁니다. 성경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자는 아닌지, 마치 이 기록된 말씀이 남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 이거 우리 누구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뭐 조장들 우리 누구 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속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취해야 될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불신이라는 장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외우고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었을 때 이 말씀은 비로소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하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도 있으십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능력을 행치 못하신 일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선은 터지기 직전이 가장 큰 상태일 것입니다. 교만하면, 바꿔 말해서 내가 높아져 있으면 터지기 직전이 상태, 가장 말씀이 안 들어오는 상태일 것입니다. 교만한다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고 주님이 작아지고 주님의 공로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에 따른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두 사람의 예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끼어뜨린 마리아, 그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에서 그 이름이 기념되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그 공생의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을 보았던 그 유다는 그 일을 책망하고 주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대비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동일한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자의 이름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 둘의 삶에 영원한 것을 결정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뢰 여부였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의 현재의 삶을 끼어뜨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끼어뜨린 그 상은 영원히 기록되어 영원토록 칭송 얻는 일에 해당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참 많은 눈물을 흘린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 입술이 땅에 대고 기도하기를 여러 차례였습니다. 다윗은 그 일 앞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때서부터 비로소 더욱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사무엘하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예. 이 장면은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 굴복된 다윗 그 일 이후에 실제로 다윗은 은밀하게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일을 드러내시는 그 과정들이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다윗 집안에는 크고 작은 많은 비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급기야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람산을 울면서 맨발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나와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 왕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그 용사 아비새가 나타나서 이런 죽은 성경의 개 같은 것이 어디서 나가서 머리를 베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리고서 10절 12절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함받은 자로서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더욱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즉시로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편에서 하시는 일과 우리 편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성경은 구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풀풀 나고 썩은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근데 그 무덤은 돌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께서 돌 굴려놓는 것이 어려워서 부탁하셨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리스도께서 붕대 감긴 거 푸는 것이 어려워서 부탁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살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받고 난 우리들의 삶이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나가는 쪽으로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몸된 교회를 두시고 우리라는 각양각색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모임에 붙어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내 몸을 굴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굴복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몇 년 전에 청년 대학생 형제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들리는 것도 다 다르게 들리고요. 보이는 것도 다 다르게 보여요. 뭐 하늘의 새도 신기하고 예쁘고요. 꽃도 예쁘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교회당으로 오는데 지하철에서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다음 내리실력은 인덕원, 인덕원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늘상 들었던 안내 멘트인데 구원받고 나니까 다음 내리실력은 인더구원, 인더구원 예. 그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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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예전에 없던 것이 내 안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니던 청년 자매들도 여러 해가 지나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먹이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랑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전에 없었던 무언가가 내 안에 분명히 생겨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서로 드러내고 서로 격려하고 보듬고 더욱더 갈고 다듬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로 세상에 퍼뜨려야만 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에 저돌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심은 사람들 분명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심은 것을 소유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것 세상을 위해서 심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만일 쉽다면은요 좁은 길이 될 수도 없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 많고 적음에 사실 아무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두루 돌아다녀도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그 멸망을 피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뜨뜻미지고 난 백사람보다 차라리 뜨겁고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이 더욱더 요긴하게 쓰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온 산을 불질르는데 불덩어리가 필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작은 불씨만 하나 있어도 분명히 불을 내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진정으로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 우리 충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충성도 좋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듣는 거 참 좋은 일에 속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간절히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수고한 두루베나 그리고 또 두루보서가 있었습니다. 수고한 그들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있다고 또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가 있음을 또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진보하며 살아가시는 방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쪽, 죽도록 충성하는 쪽, 그런 쪽은 끊임없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일 앞에 항상 나를 내어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의 허다한 제자가 있었고 열두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특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바된 우리들에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현재 위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위치, 이 환경이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위치를 고수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에 다윗의 용사 중에 삼마라는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꽁나무 밭에 서서 그 블레셋 병사들을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기필코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 삼마,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그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위치를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10년이 지나도록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두고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매님도 계실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말씀을 해방하고 계신 부모님을 두신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에 온전하게 있고 항상 열망을 품고 있다면 틀림없이 더디지만 그들은 조금씩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잠언 2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환난이 커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정말 비참하게 죽임당한 많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의 어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 앞에 눈을 질끈 감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기적의 역사를 압축해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시작된 그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기록된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되었습니다. 40일간 엄청난 홍수가 있었습니다. 8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팔을 들자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그 성이 7일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돌기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이 벌떡 살아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이고도 남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기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사실 그분이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기적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 사랑하심에 못이 박혀서 이 땅에 저주받음 마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그분을 찾은 적이 없었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6천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이 이 한국 땅에도 들어왔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에게까지 사실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그 기적은 사실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신협 배당받는 날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신협도 믿고 맡기신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유를 쳐서 배당을 줍니다. 우리는 신협,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기록된 온 성경의 말씀은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마음을 두고 온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익히기를 열심으로 간구할 때 주님은 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성취하시고 맛보신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숫자도 아니고 나의 알량한 지혜나 지식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전적인 신뢰, 그 믿음이 이 척박한 땅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이 생애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것 잘 알고 있사옵니다. 주님께서 엄히 명하신 그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한 사람의 동일한 마음으로 애쓰고 동일한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의 입술에 더욱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음 이른 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참으로 수고했다 칭송받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못다한 일들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어서 이원 목사님 주관으로 신협 정기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협 19.